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잘 쉬고 계시죠? 예, 대상경제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만 합니다. 공부하니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이고, 필사 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자, 그러면 공덕을 어떻게 하면 쌓느냐? 네. 옛날 조상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요. 예, 나쁜 짓 하면 벌 받습니다. 예, 그것도 10배 이상.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 네, 후원,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쪽에 문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예, 주로 이제 그 직접 국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과 직접 연결이 돼서 바로 통장으로 꽂아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투자하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신다. 자, 이번 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광고 시청해 주시고 커피 후원, 멤버십 후원, 네, 땡스, 슈퍼챗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쪽에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데 더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지요. 제가 여기 오전에 올려드렸던 차트입니다. 네, 도이치 방크고요. 제가 그 유럽 사태에 대한 유럽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간혹 가다가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동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예, 저도 항상 강조하죠. 파동은 백인백색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다 본다. 자, 그러면 현재 요게 도이치 방크인데, 도이치 방크의 위치가 뭐냐? 여기가 4파 고점이고요. 현재 5파가 진행 중입니다. 뭐의 5파? C파의 5파. C파의 5파가 진행 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현재 지금 7.7유로죠. 7.8유로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1파. 자, 카운트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C의 5파인데, 그 중에서 3파가 진행 중이다. 예. 그러면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248유로가 나옵니다. 1. 얼마? 248유로. 이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 도이치 방크, 전 세계 파산 시장, 중국 투자,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도이치 방크가 상장 폐지, 네, 망하면요. 근데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망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D-Day가 언제라고요? 7월 22일 날, 만약에, 22일 날, 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확실하게 잠근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유럽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뉴스가 뉴스가 터지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20%. 예,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냥 일종의 뭐 파동 뭐 분석가 아니면 파동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살벌한 거예요. 지금 이게 86유로에서 지금 7유로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어떻게 상장 폐지 각이 아닙니까? 한번 살려줬죠. 어느 때? 예. 금융위기 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 한번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 못하고 지금 팬데믹 상황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상장 폐지 각이다. 결국엔 상장 폐지는, 네, 빵원이 되는 겁니다. 빵원. 근데 얘 3파를 봤더니 1.248유로밖에 안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5유로인가요? 여기 팬데믹 상황 저점을 깨면 곧깰것 같고요.
깨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얘가 끝나면 독일이 끝나고, 독일이 끝나면 유럽이 망하는 거고, 유럽이 망하면 전 세계 패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부터 하나씩 다 보시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긍정론자고요. 그 다음에 상승론자고요. 파동론자고 추세론자입니다. 지금은 명백하게 무슨 추세? 하락추세. 하락추세. 이거 안 보이시나요? 이거? 네.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 그 의심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또 의심만 하다 보면 실기를 하는 수가 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유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방문 속에도 2% 상승을 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한쪽에서는 성공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실패했다 그러고, 그런 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그냥 슬쩍 한번 보는 정도로, 그 다음에 채권 외환 쪽에서 중요한 얘기. 예. 자, 보세요. 예. 경기 침체 곧 시작. 기업 뭐가 커져서? 비용 부담이 커져갖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원에선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마이너스 1.5. 예. 2분기 연속 뭐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예. 지금 주식시장만 널뛰게 하는 거지. 그리고 널뛰기도 아니에요. 반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그 상승은. 근데 그런데 환호하면 안 되겠죠. 좀 장기간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프리스에서 예, 75BP. 이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75BP가 어마무지한 겁니다. 예, 이걸 당연한 걸로 웃기죠. 연말까지 금리 3.75에서 4%로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준은 제가 보니까 어떤 그 물가와 그 다음에 고용에 관한 그런 거를 조절하는 데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 세력화 돼 갖고, 예,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이든 사우디 증산 행보할 것. 근데 유가는 올랐어. 웃기죠? 네. 그죠? 뭐 안도감에 뭐 올랐다? 이건 웃기는 거죠. 예, 이런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 좀 이따 보시겠는데. 살얼음 판이 아니라 대세 하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코주부. 예. 코인, 주식, 지금 부동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품이 지금 다 꺼지고 있다. 그죠? 그 와중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것 같고, 어이구 좋아지고 있네. 그런 개구라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어때요? 갑자기 더운데, 예, 멍멍탕이 생각납니다. 저는 멍멍탕 안 먹는데,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거 몇 프로 빠졌어요? 고점 대비 저점까지? 네, 74% 빠졌어요. 74%. 이게 완전 패닉이죠. 근데 아직도 남았다 이거예요. 밑에. 예. 제가 그냥 이거 지금 봉 차트만 지금 띄워놨는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네, 구리.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뭔가 사태를 예감하고 선물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RSI 얼마예요? 39예요. 풍덩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살벌하게 내려오겠죠. 전전처까지. 네, 2.16, 그 다음에 여기 1.95,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1.29. 네. 그러니까 뭔가 예고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뭔지는 아직 감지는 못하는 거죠.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준 사이트입니다. 네, 인기 시리즈 보시면, 자, 10년과 2년 금리차. 오전에 설명드렸죠? 풍덩 빠져있고. 한번 이걸로 볼까요? 예. 네. 네, 완전히 풍덩 빠져있죠? 네, 최대치 보시면, 네. 항상 그래서 지금 요때는 말고, 요때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빠졌고, 경기 침체 이후에 올라왔죠? 그죠? 이후에 올라오죠? 자, 이후에 다 침체에 빠져 있죠. 이후에 침체에 빠져 있고, 예, 지금 그거를 이제 앞두고 있다. 그죠?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지만 다 침체에 빠진 걸로 지금 보고 있다. 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자, 모기지 한번 볼까요? 5.5%. 예, 대단하지요?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5.8, 5.5.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의 모기지 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마감을 하고, 자,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 안 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자, 연방기금, 네,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통은 금리가 이렇게 이제 머무는 순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금리 내릴 때다 침체에 빠졌죠. 여기도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릴 때, 그죠? 침체에 빠졌고, 금리를 내릴 때 침체에 빠졌는데, 자, 이번엔 다르다. 왜? 자, 40년 동안에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금리 상승기에 침체에 빠지고 있다. 전혀 다른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됐다. 예. 그래서 연준이 과연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예, 퀘스천이죠. 아까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4%까지 최대 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올라갈 수가 있을까? 시장이 부러지지 않을까? 부러져도 올린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죠. 제가 시장이 부러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거품을 걷어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금리를 팍팍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고, 여기가 보니까, 아, 그전 상황을 봤더니, 금리가 올라갔던 때도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상기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상당히 핫 이슈예요. 최고 이슈,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이겁니다. 예. 자, 하이일드 총 통틀어서 조정 스프레드. 국채금리와. 예, 그래서 5.5. 예. 이게 어느 정도인데, 5.5 봤더니, 제가 위험 수위가 이거는 5%라고 그랬습니다. 5%. 요거. 거길 넘어섰습니다. 예. 여기, 리먼 사태. 자, 어떤 사태들, 이렇게. 그죠? 위험 수위.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항상 여기서 튀고, 항상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주 워닝 사인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준비하자. 예. 그 다음에 총 자산 볼까요? 근데 총 자산이 별로예요. 안 움직여요. 예. 좀 늘었죠, 그죠? 지난주, 7월 6일 주간보다 좀 늘었어요. 그죠? 웃기죠? 근데 꺾이긴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애매한. 예.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엄청나게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 확실하게. 아, 이거 3조 지금 걷어들인다며. 3조라고 해봐야 지금 8조 8천억이니까 5조 8천억. 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여기. 그러니까 요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참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유동성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지금 빼야 되는데, 과연 영준이 이걸 할수 있을까? 그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자산이, 부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회사채 별개로 좀 보겠습니다. 예. AAA 6.5.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죠? 안정적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1%를 건드릴 때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 우량 회사채. 그 다음에, 자, BB, 트리플 B.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현재, 2%가 문제다. 왜? 여기는, 소위 말해서 정크급 회사들이 있다. 트리플 B가 BB로 강등될 수 있기 때문에, 높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2%가 넘었죠? 예. 지금 2%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채, 미국은 회사채 문제가 크게 작동이 될 것이다. 자, BB, 자, 얼마죠? 3.7%.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얘는 몇 프로냐면, 얘도 한4% 정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요거, 막내입니다, 막내. 트리플 C. 스프레드가 1.19. 11.95.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10을 넘어가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10.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익률 자체는 되게 높아요. 15%에 15%. 회사채, 여기서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15% 이자를 줘도, 될까 말까. 네. 진짜 겁나는. 그죠? 15%.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그죠? 누가 15% 주고, 예,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15%.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채 경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회사채 문제? 왜 회사채가 문제냐? 2008년 그 모기지 사태. 거기는 CDO죠. CDO. 그래서, 이 모기지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정크 등급을 뭐로 만들었어요? 좋은 거로 만들었죠. 좋은 등급으로. A 등급으로. 그죠? 그거를, 섞어갖고, 완전히 좋은, 저 모기지 채권처럼 위장해갖고 판게 CDO죠. 무한대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침몰할 뻔한 거죠. 그냥 어떻게든지 틀어 막아서 한 건데, 그러면 이 모든 2008년 이후에 양적완화 돼서 들어온 게 어디예요? 일로 다 들어왔어요, 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일로 다 들어왔다니까, 이 회사채 쪽으로. 그러면 회사채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엔 CDO가 아니라 뭐예요? CLO. 그러니까 이런 정크 등급과 아까 트리플 A 등급, 예.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섞어서 뭘 만들었어? CLO를 만들어 갖고 또이 지랄을 한 거야. 완전 개잘알 떤 거지. 그러니까 이거 터지면요, 작살 나는 겁니다. 어디서 터져요? 이런 정크에서. 정크에서 이게 갑자기 그냥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거나 수익률이 확 올라가 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국도 이번에 한번 또, 금융 위기로 갈 것이다. 연준이 막아줄 것이다? 그건 그때 가봐서 아는 거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파동이 조금 어떻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거의. 여러분들. 몇명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상위 시총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 체크 좀잘 하시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퀄컴입니다. 자,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빠졌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반등이 들어왔죠? 네, 반도체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고점, 저점 반등 38%. 예. 네, 아주 아름다운 반등입니다. 예. 네, 그렇다고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잘좀 판단하시고 자, 볼륨을 봤더니 예. 네, 거래량 어때요? 2주 동안 반등할 때참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작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듬뿍듬뿍 들어와야죠. 예. 듬뿍듬뿍. 그래야 뭔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거는 희망 고무만 하는 거다. 찔끔. 그래서 자, 퀄컴 40%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닷컴 버블 데자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 40%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 주봉이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하락할 때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지금 반등 줄 때의 거래량을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현재 RSI 값 48. 예. 겨우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점 저점 38%. 예, 돌리고 있고, 현재 얘는 30%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들어왔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단을 연결한 요 추세를 붕괴 이후에 거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얘도 큰 희망은 없다. 왜? 여기서처럼 듬뿍듬뿍 많이 많이 거래량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세력들은 뭐 하고 있다? 팔국리만 하고 있다. 예. 네.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얘도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급락을 경계하시라. 어제 1.15% 올랐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1% 올랐는데 어때요? 얘는 31%? 별로죠? 네. 애플보다는 별로입니다. 애플보다는. 자, 그 다음에 구글이죠. 구글도 마찬가지 32%. 별로죠? 오히려 얘는 예, 음봉에, 그죠? 예, 음의 거래량이 커졌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예, 볼 것도 없어요. 46%. 예,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올릴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봉에서 RSI 값이 현재 얼마냐면 38이고요. 예, 그때 요때 4월 25일 주간에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아니죠. 여기네. 4월 4일 주간에 50에서 내려온 이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무슨 추세로? 하락 추세로 연결되고 있다. 반등의 힘이 없어요. 보세요. 아마존부터. 그래, 그나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시총 상위 1, 2, 3등이라 2, 3등이라 개기고 있는데 얘는 한번 날아가더니 올라올 생각을 못해. 예. 이거는 지표가 아니라 이거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파동도 아니고 지표도 아니고 뭐죠?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가 살아나질 않아.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달라붙겠어요? 안 붙어요. 누가 이거 싸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자, 지금 보니까 다 암울한 상황만 전개가 되죠. 얘는 60%. 예. 그 유명한 페이스북. 한번 골로 가더니 못 올라오잖아요. 보세요. RSI 값. 이거는 파동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10년만 봐도 알아. 그죠? 이게 좋은가요? 미국 시장이? 반등하나요? 아니죠? 예. 테슬라? 보세요. 예. 테슬라 어때요? 50%. 못 올라가요. 지금 몇 주째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박스권. 이거 뭔가 악재가 터져갖고 툭 떨어지면 완전히 나락으로 갑니다. 얘도 RSI 값 얼마? 44. 못 올라간다. 아, 근데도 좋다고 해 벌리고, 이제는 반등이야, 상승이야. 그런 개구라들 난무하죠, 지금. 자, 뭐죠? 엔비디아? 아, 막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 오, 2.5% 올랐어. 아싸! 딱 봤더니, 아이고, 아니네. 60%입니다. 60% 지금 고점 대비. 예. 작년 11월 22일 주간 네.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가 발표된 그 달에부터 시작해서 폭삭했어요. 예. 몇 개월 만에 한 7개월 만에 작살 내놨습니다. 그것도 60%. 앞으로 예, 돈 내려가야죠. 예, 돈 내려가야죠. 그래서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가 많았나요? Oh no. 없네요. 그러면 더 내려가야 되네요.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파동도 상관이 없다. 예. 아, 웬 파동? 자, 버크셔 해스웨이, 버핏 할아버지 회사. 어때요? 특이하죠? 얘는요, 3월 28일 주간부터 사는 건 거의 없었어. 다 팔기만 했어. 야, 아주 그냥 분노의 매도가 예, 있었습니다. 살벌하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싹 다 팔아버리죠? 알뜰하게. 그만큼 버크셔 해스웨이가 뭐가? 예,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많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판단을 했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 예, 27% 대세 하락 끝. 그잖아요. 애플로부터 시작해서 다 20% 밑에 있죠. 그럼 대세 하락이에요. 이게 언제 반등하는데? 그건 모르죠. 나중에. 나중에 언젠간 될 겁니다. 자, 텐센트 여기 20% 요거 제가 안 지우죠. 왜? 요거 요때 빠져나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역사 찍었고 20%. 자, 빤스런 하세요. 근데 얼마 나왔어요, 지금? 네, 60%. 올라가나요? 내려왔네요. 끝났나요? 아유, 아직 멀었네요.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파동 하나만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20%, 지표, 심리, 이동평균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동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파동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잘 맞아갔고. 자, TSMC. 자, 2주 동안 반등 들어왔죠? 삼성전자 반등 들어왔죠? 어이구, 거래량까지 생겼네? 그럼 올라가나? 아니요. 예. 데드크로스 났어요. 200하고 121. 끝났어요. 이 주식. 예. 언제 멈추는데요? 나중에 골든크로스 날 때. 예. 아시겠죠? 이때도 실적 좋다고 올려놨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리 꽂았잖아요. 지금도 실적 좋다고 올려놨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리 꽂습니다. 얼마까지? 최소한 70% 80%까지. 삼성전자 마찬가지. 똑같이 움직여요, 얘랑. 근데 얘가 이제 하락폭이 좀 커서. JP모건 어제 은행주 난리 쳤다는데 어휴 많이 올랐네. 근데 딱 봤더니 아니네. 예. 대세 하락 접어들었네. 예. 보세요, 추세. 계속 하락 추세죠. 그냥 살짝 반등 들어온 거예요. 예. 몇 프로? 39%, 38%. 예. 대세 하락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착각하냐. 이런 것만 봐서 그래. 요 상승한 거, 뉴스에서 막 떠든 거 그것만 보고 올라갔다 이기야. 근데 전체로 딱 보니까 올라가기는 개뿔. 뭘 올라갔어. 하나도 올라간 거 하나도 없네. 올라간 건 어느 정도 올라가냐. 이게 이 정도는 올라가야 올라간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61.8%를 넘어서 더 올라가는 이런 게 상승세가 나와야 반전됐다고 그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찔끔, 예. 눈꽃만큼, 쥐똥만큼 올라갔고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상승률에 속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제발 보시라, 이거. 예.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설마 그런 일이 없겠죠? 홈디포도 살살살살 올라오는 것 같지만 거래량을 딱 봤더니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36%. 그죠? 자, B자는 여기 예 대단하죠. 부딪히면 내려오고 부딪히면 내려오고 부딪히면 내려오고. 자, 얘는 삼각 수렴이네요. 네, 하락 삼각형 딱 보이시죠? 네, 그러면 돌파하면 상승, 여기 붕괴시키면 완전히 폭락. 예. 보이시죠? 거래량 별로 안 들어오네. 힘이 없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아, 그나마 좀 짱짱한 지금. 돈이 여기 다가 있어요. 이 동네에. 지금. 아시겠어요? 안 내려오잖아요. 기껏 해봐야 여기 역사적 고점에서 10%밖에 안 까였어요. 얘는.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투자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제 대세 하락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자, 월마트 실적 빵 보내고 못 올라오죠. 몇 프로? 27% 끝. 바바. 자, 바바. 자, 바바를 바바 했더니 예, 다시 또 마이너스죠. 몇 프로? 예, 얘는 77%. 그래서 여기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예, 매수 매도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주도권 싸움.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본다. 첫 번째 심리요, 캔들이죠. 그 다음에 하락률, 그 다음에 지표,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그 다음에 파동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다 보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론 뭐예요? 아직 대세 하락 중에 있다. 뭐가? 미국 주요 종목이.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뭐 파동이 어떻고 뭐 연준이 뭐 살려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엄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연준에 대한 믿음. 저는 볼 때 연준은 끝났다고 봐요. 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랭커 차트 어때요? 네, 2002년. 여기가 2002년인데 예.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랭커 차트 이거 꺾여야 돼요. 근데 과연 꺾일까?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자, 추세 무슨 추세? 하락 추세. 사상 최대의 하락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꺾기, 저 반등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들어와도 일정 부분만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제가 예상하는 건 만까지, 한 9천까지 갔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시나리오. 네. 그 다음에, 자, S&P 500이죠. S&P 500 하락 추세. 자, 이거 강력하게 내려가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우. 예. 지금 추세는 시작이 됐고, 예. 얼만큼 센 급으로 내려올지는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때요? 네. 사상 최고의 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초죠.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거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버블이 예,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30% 까였고, 오히려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자, 원유 잠깐 좀 볼까요? 원유. 원유는, 자, 지금 여기가 사상 최고치인데, 2008년이죠. 그래서, 자, 지금은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자, 하나, 둘, 지금 3파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조정을 하고 97달러죠. 더 내려올 건지는 좀 봐야 된다. 아직까진 퀘스천이다. 네. 만약에 유럽발 금융위기, 재정위기나 유럽발 위기가 온다면 이거 고공행진할 수도 있어요. 원유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지 말고 잘 상황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달러. 금 잠깐 볼까요? 예. 금은 여기 박스권 계속, 자, 하단에 내려와 있죠, 요거? 예. 하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요. 아마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죠? 0.12%. 자, 1700달러 부근 머물고 있고요. 자, 그러면 특수지표 종료하고, 자, 월봉에서. 자, 그러면,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고, 자, 구름대의 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1680달러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행스팬도 내려왔는데, 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LS, L스퀘어드는 큰 적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원유 보겠습니다. 원유, 지금 전환선에 살짝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후행스팬, 캔들 위에, 그 다음에, 예, 기준선 지금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자, 어떠세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요. 지금, 네, 고점으로부터, 기본 수치 9에 해당되는 여기에 변곡점이 떴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두세 달 동안에 더 하락을 할 것인지, 횡보할 것인지, 예,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자,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 이제 하락적으로 강력하게 갈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 봤고, 마이크로, 필라델피아 볼까요? 자, 필라델피아는 일단, 예. 자,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고, 자, 추세도 이제 강화되는 쪽으로, 하락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살짝 머리를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이다. 자, 그리고 다우 볼까요? 자, 다우는 지금 기준선 지지받고 있고, 자, 요런 모양이고, 자, 다우도 이제 조만간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R스퀘어드가 값이 얼마냐면 0.5. 예. 자, 그래서 아, 요거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R스퀘어드가 요거 제거하고 0.27. 예. 0.27 확인. 네. 그죠? 아닌가요? 이런 된장. 죄송합니다. 0.27 추가 확인. 네. 넘어섰죠? 네, 확실하게 이제 다우지수도 이제 끝났다. 자, 그러면 자, 다우지수 언제 사요? 예, 네, 요거 골든 날 때. 지금 여기가 700이죠. 예. 네, 그러면 얘가 앞으로 얼마를 더 내려가야 되느냐?
한500 정도 더 내려가야 됩니다. 500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500 정도 더 내려가서 턴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났고 지금 대세 하락 중에 있다. 네. 아마 다우나 S&P500이나 다 착살날 지금 위치에 와 있고요. 잘 좀 보시고. 자, S&P500 보겠습니다. 똑같죠? 예. 얘도 지금 이렇게 예. 추세가 확실하게 형성이 됐다. 자, 만약에 후행 스패닐로 내려오게 되면 월봉에서 예, 그때는 진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네, 확실한 예, 추세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그만 반등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추세하고 LRS, R스퀘어드 이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경계하셔야 된다. 예, 모든 지표는 지금 폭락을 계속 예고하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도 어때요? 예, 지금 여기 자, 기준선, 전환선 이렇게 있고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 LRS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쪽에 가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호적이지가 않다. 예, 그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나스닥. 그래서 지금 구름대를 만나고 내려올지 뚫을지는 좀 더 지켜보자. 예, 이런 상황들. 그리고 추세는 지금 현재 비추세권에서 일봉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걸 가지고 환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자 12,000선을 확실하게 뚫던가. 뚫으려고 딱 봤더니 오잉? 엄청난 저항이 있네 여기.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붕괴시키려고 봤더니 예,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급변동이 나올 것 같다. 언젠가는 조만간 이 박스권을 돌파하던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붕괴시키던가 하는 양당 간의 태길이 지금 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쪽에 무게를 둔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뭐가 자꾸 헷갈릴 때, 어려울 때, 뭘 보라고요? 월봉을 보셔야 돼. 자, 월봉을 보면 다 뭐가 나온다? 답이 나와요. 예. 매수 매도가 결정이 되고, 추세가 결정이 되고, 예.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 자, 일목균형표, 네.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지금 변곡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고점으로부터 여기에 9 수치에 딱 돼 있죠. 그러면 변곡이란 얘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일 크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내년 초입니다. 3월달. 그죠?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아니, 앞으로 두세 달 동안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동안에 큰 변화가 있다고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 3월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내후년 1월 네,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의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네, 추세 자체는 확실하게 하락 추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된다. 400이죠 지금 나스닥. 네, 앞으로 얼마 더 나왔어요? 100은 더 내려가야 된다. 강력하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네. 사상 최고의, 뭐에, 버블이 생긴 겁니다. 이때만 해도, 닷컴 버블 때만 해도, 여기 데드 나고, 그만큼 그대로 내려왔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만큼, 또 그만큼 내려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3-300 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100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예, 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요 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본다. 다. 그래서 자 머니 팔로우 인덱스 자 아직 멀었죠? 머니 팔로우 인덱스? 아직 멀었어요. 얘가 여기 저20 근처 가려면 그죠? 네. 머니 팔로우 인덱스 얼마일까? 자 보시죠. 요 선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 치우고 자 얼마죠? 네, 50입니다. 아직 얘는 30이나 남았고 얘는 100이나 남았고
그 다음에 요 막대, 예, MACD 오실레이터. 그래서 지금 파동이, 예, 파동이 진행 중이에요. 하락 파동. 그러면, 자, 예상 파동 그려볼까요? 자,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는, 예, 저점을 깨는, 예, 이런 파동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더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고, 상승의 기미는 안 보이고, 앞으로 잘 준비하자.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연준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연준도.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 믿지 마시고요. 그죠? 뭘 믿어라? 지표를 믿어라. 이런 지표들을 믿으면, 예, 그나마 덜 억울하다. 예. 설령 내가 틀릴지라도. 그런데 누구 믿고 했는데 뭐 맞는다고 하다가 뭐 파동이 어떻고 뭐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틀리게 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대산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지표에 의지해서 아주 매매는 단순하게 가시라. 매매는. 예. 매매는 진짜 단순하게 졸라 심플하게. 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프리미어스로 가니까 음악 조금 길게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채팅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즐거운 주말 좀 되시고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요거 후행스팬 요거 뚫어버리면 난리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 위해서 이게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선 후원 후 투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계속 듣겠습니다.